정부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오미크론 변이가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추이와 위험성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융시장이 코로나19에 대한 충격 완충 능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